남자, 처자, 노수 없이 막 부린데 동이 마시고 보니 그 우르르변 여기 서가 정강땀이 써갖고 기가 남도 옆에 그새 불러니 풀뚝 뛰어 이래. 그래 그래 됐습니다. 그래갖고 막 우리 집에는 날 책상하고 농에 오다가 퍼 엎어놓는다. 너를 조사하러요. 내가 다 막 문조대가 너 저기 한다. 수비대요. 아이고 노란 논이 그 눈가리 바다로 창 끝에 창달아가 그 문조대가 너 저 한번 니 안 주게 한다. 아, 그 다음에 놀래고 내가 다 잡아줬습니다. 이 상북면 일대에 천도교들이 많이 살았어요. 당시에 내가 10살 먹었는데요. 그거 뭐 어떤 계획을 한다 그런 거 이것도 잘 몰랐고 한번 우리 사랑의 초당방에 내가 볼 일이 있어가 문을 여니 우리 초당방 태극기로 콱 꾸며들어가지고 그 문 여는 바람에 태극기가 촥 튀어나와요. 네. 그래 내가 뭔 공이랬더니만 우리 형님이 먼 데서 보고 촥 쳐가가 야 이 큰일 났다 니 소문내지 마라. 광명만세운동은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먹게 한 당시 천도교 울산군 교구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태극기의 그 일부를 맡아서 태극기를 그때 그렸습니까? 그렸습니다. 예. 비례의 논이 길 때는 그 종을 5축을 갖다가 약 500자를 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해서 그럼 이제 하는데. 참조인이 장호지입니까? 아니요. 이제 조선 백지입니다. 백지? 예. 예. 그러니 그건 이제 실라고 조진에게 이제 뭐 그 서포에 들어가서 막을 치웠어서 물을 개려고 하는데 다 준비 물건들 여러 가지 통 준비를 다 갖다 놓고 이것을 길에 가지고 그닥 동결 수 없으니 우리 활에 불을 갖다 푸자. 그래서 숯불을 말려오기 위해서 말려겠어. 그래야 붙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깃발을 못 쓰게 된 거예요. 1910년 이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1 만세 운동 때 깃발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깃발을 이제 그려내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짐으로써 아 저게 말로만 들었던 옛날 우리나라를 상징했던 깃발인가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깃발의 의미가 다가왔겠죠. 그냥 그리지 않았을 거다. 빨리 나눠주기 위해서 대충 그리지 않았을 거다. 하나하나 그리면서 많은 생활을 해서 전 밤새 그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태극기 그리는 것을 여러 명이 나눴을 때 혹시나 발각될까 봐 이 부분들 조심스럽게 하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리셨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많이 좁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선생님 큰 길 나가서 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문 나와가지고 주제서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첫날은 요 주로 변형 사람들 많이 불렀지만 또 그 이튿날은 그 5일날 밤에 전부 여기 농소다 저 강도이다 저 연포다 뭐 전부 이거 저 기별을 다 해놓으니까 거기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이튿날 여기서 수비도 하고 군중하고 합질 때는 뭐 사람이 많아서 없습니다. 요즘 수로 하면 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이건 미진요 뭐 대동원이죠. 아까 증언해 보니까 연포 사람들도 왔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 목장 관리를 조선시대 때는 이쪽에서 병영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영하고 그 동구 남목 쪽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동구에서도 많은 관세를 분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증언을 해주신 그러니까 증언을 해주신 분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아 그럼 그것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들으니까 아 그렇다면 동구 쪽에서 말하던 얘기가 그쪽에서 말한 얘기 혹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자 우르산까지 가자 이러더만 요 나무이라고 심대 반간자한테 거기 나오더만 그 자태서 만세 그거 그 나무이 밖에 나가는 만세 그러면 되게 떳떳해요 어떤 사람 푸뜩푸뜩 뛰고 이랍대더라니까 그거 조금 내려오니까 그래 앉았대요 수비대들이 앉아서 총질로 타닥타닥 하대요 하이와 다 달라가대요 그때 총 맞은 사람 봤습니까, 직접? 그리고 따당따당 하는데 맞았는데 얘도 몰랐지 갔다가 다부 제차 내려오니까 그래 너희가 구부러져가 있대요. 있는데 그 할매가 이래 그저 항내 흥급조가리가 피가 나와서 이리 쌌대요. 네, 실제 저기 그 병역 만세 운동에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또 그런 할머니 어르신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것들 쭉 가슴에 안고 살아오셨던 오셨을 저 할머니의 이제 삶의 궤적이 보이고 또 지금은 어느 좋은 곳에 계실지 예, 잘 좋은 곳에 가셨기를 그런 바람 또 그런 바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상날 나온 남창 시장에 나온 상인들과 장군들이 일체히 호응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그 당시 기세가 당당해서 태산을 무너뜨릴 할 만한 이런 기세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가 그 당시 독립 만세를 부린 자리인데 중심지인데 이 자리에 현재 기념비라도 하나 세아시면 그는 그런 심정입니다. 남창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전산면 득신리 신반에 살던 전산면 득신리 신반에 사는 유학자들이 뜻을 세우고 문중 젊은이들이 동일에 일어난 남창만세운동에서는 3.1 독립만세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고문이라는 이 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적의 을사시각은 3천만의 가슴 속에 의로운 피가 덜끓는데 또다시 경술 북변이 있어 고난을 참은 지 10년에 대국 기사들의 독립운동이 의연하여 이미 만기된 독립선언문은 여러분도 듣고 보았을 것이다. 의로서 살고 의로서 죽을 때라 하고 청년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고하노니 이달 8일 남창장에 모여 거사하기를 바라나이다. 이 글에서 당시 종교인과 일반 백성들만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던 3.1운동이 남창 만세운동에서는 유학자들이 주동이 돼 일으킨 새로운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말이지 네. 지내고 거기에다가 그때 독립선언문 낭독을 했어요. 네. 낭독을 하고 그래서 그걸 뭘 남는지 알 가시죠. 네. 가시가 그러나
그 총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고 또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차차 알게 돼가지고 경찰이 매일같이 집에 와가 수사를 하고, 이후에 이제 도망간 사람도 그 집이 또 수사를 하고 이래가, 그 뭐 군용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집에 아버님은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서울 희문고보까지 공부시기 놓으니까 결말이 요거 갖고 쓰는 거 아주 비상한 그 표정으로서 그 마음이 상고 해가지고 결국 음력 4월 2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은양장터의 만세운동에서도 27명의 의사들이 징역 또는 퇴영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가족들은 외경의 감시와 탄압을 계속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언양에서 이제 그 희생자가 총을 쐈는데 죽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공식 기록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3.1 운동과 관련됐던 어떤 분중 그 증언이지만 그분이 죽은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영상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실제 그 당사자가 보거나 직접 들었을 얘기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건 새롭게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 영상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또 언양의 만세운동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만세운동 이후에 그 상북의 거리에 양정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민족계몽을 이어가는 활동들을 진행하세요. 또 그러니 또 그런 또 저기 인터뷰하신 이갑종 선생님 같은 경우, 이갑종 선생님의 형님의 이무종 선생님이 바로 그 양정학원의 교사로서 또 스스로 교육자시기도 하셨던 거거든요. 독립운동가면서 교육자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는 자료니 이제 교육청이 교육운동사를 이렇게 하나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사료가 될 만한 그런 자료로 생각합니다.